또 하러. 거기 다 있네. 전복집 많네. 안녕하세요. 선물사는 꿀소매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인천 옹진군에 있는 진두항이라는 곳입니다. 자, 진두항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자, 영흥도로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드라이브 코스로 좋고 이제 낚시객들도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21년도에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가 작년에 재개장 수산물센터가 있는데요. 새 건물이라 깨끗하고 규모도 크고 주차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푹푹 지는 열기에 주변 구경보다는 바로 센터로 직진해보겠습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쾌적하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조개구이 라인이고요. 나머지 세 개는 좀 더 화로 라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곳을 쭉 둘러보면서 시세와 분위기도 알아보고요. 오늘 뭘 먹을지 고민하면서 리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야, 엄청 크네. 예, 네, 안녕하세요. 엄청 크네. 와.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해요? 보통 9시면 끝나요. 9시면은? 10시까지인데. 손님이 저녁에 일찍 끊어주면 일찍 끝나는 겁니다. 이 주차장은 뭐 10시면 폐쇄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냥 계속 상시로 열어놓는 거죠? 아. 요즘은 뭐 해가 먹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여기 주력이 뭐예요? 불덕. 요 양식 돌돔. 양식이죠, 돌돔. 네, 있고. 응성어도 있고. 요런 돌돔은 지금 키로에 얼마씩 해요? 7만 원. 아, 다 이렇게 상 세팅 네, 다 해서. 똑같아요. 요 광어는 광어 5만 원. 양식이에요. 양식이고. 이쪽에는 자연산. 이건 자연산 광어든. 자연산 광어랑 양식 광어랑 가격이 틀려요? 이거는 7만 원. 7만 원. 우럭도 자연산은 7만 원. 자연산 7만 원이고. 또 붕장어는 이게 회로. 회로 6만 원. 회로도 되고 구이로 되고. 네, 6만 원이요. 아, 요거 6만 원? 네, 네. 키로에 6만 원? 네. 6만 원이면은 반은 구이로도 먹고 회로도 먹고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아. 아이고, 야, 이게 목포수사.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 겸사겸사 왔어요. 네. 야, 같이 사. 고마워. 요런 지금 농어는 얼마씩 해요? 키로에 6만 원. 키로에 6만 원씩? 농어철이에요. 농어철. 그렇죠, 여름이니까. 네. 여기 진짜 엄청 커졌다. 네? 똑같아요, 그 전에는 사이즈가. 이건 지금 낙지가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낙지죠? 네, 지금 없어요, 낙지가. 그래도 얼마씩 판매되는 거예요? 15,000원. 15,000원씩? 아, 광어들도 아주 때깔 좋네. 미지의 수산. 이쪽으로 가보자. 아우,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안녕하세요. 이야, 많으니까. 원주민 수산. 와, 여기는 흰다리 새우가 다 있네. 새우 고기가 가능한 거예요. 4만 원 키로에. 다른 분은 추천해 줄 만한 게. 와, 이건 찰강어. 전갱이. 전갱이죠. 어이구, 이거 지금 제 흑점줄 전갱이네요? 네, 줄무늬 전갱이. 조금 저 키로에 어떻게 해요? 8만 원. 8만 원. 이거 터보스요? 찰강어. 6만 원. 6만 원씩이고. 맞네. 많지. 여기 다 있네. 이렇게 있고. 예. 자, 요건요. 저기 병어돔. 병어돔 무전매달이 말이죠? 양식. 보통 약간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건 얼마씩 판매해요? 키로에 8만 원. 키로에 8만 원씩? 아. 단돔도 줄돔도 있고. 줄돔도 있고? 네. 줄돔은 저 자연산이 양식이에요? 요거는 큰 거는 자연산, 작은 건 양식. 아, 작은 건 양식이고 큰 거는 자연산? 네. 큰 거 자연산은 요거 얼마씩이에요? 키로에 15만 원. 15만 원? 요런 건 7만 원. 작은 거 양식들은? 네. 줄돔? 야, 장어 사이즈 좋다. 예? 이 정도 해야지. 두세 명이 먹고. 그렇죠. 예. 한 마리가 몇 킬로나 나와요? 키로 500짜리. 아유, 털 보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복집 많네. 여기도 쥐치가 다 있네요. 우와. 경영우. 아. 지금 여기서 우럭은 얼마씩 해요? 예, 먹고 가는 거. 네, 5만 원. 5만 원. 아, 다 가격은 다 비슷하죠, 여기? 네네. 예. 앉아서 드시고. 아, 여기 먹고 가. 손님 없어도 돼요. 뭐. 이건 능성어네. 자연산이에요?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이죠. 양식. 이건 양식 능성어는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10kg에. 자발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 저 대왕자발이구나. 대왕자발이는 어떻게 해요? 얘도 키로에 10만원. 키로에 10만원? 알겠습니다. 야, 여기는 놀래미가 진짜 많다. 네. 뭔 놀래미 이렇게 많이 받아놓으셨어? 놀래미가 철이잖아요. 놀래미 여기 얼마씩 해요? 6만원이요. 6만원이요? 네. 밀강 갈매기. 야, 여기가 조개네. 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모동으로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요거는 얼마짜리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가는 거. 드시는 거 8만원. 여기 8만원. 6만 5천 원? 둘이서는, 둘이서 먹기에는 어느 정도가 있잖아. 요거? 5만원. 자, 요거는 이게 맛조개가. 이거 따로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키로에 얼마씩 판매하세요? 3만 원. 키로에 3만 원씩이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담아 놓으셨네. 네, 그러게. 200분이 다 신선하잖아요. 신시하잖아요. 야, 진짜. 요 새우는 지금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키로에 4만 원이요. 키로에 4만 원? 이거 같은 거 이게 영. 야, 대마쪽이다. 네? 영도 거예요. 영도 거? 네. 이거 지금 이게 3만씩이거든요. 근데 제일 작은 것도 같은 거 6만 원이요. 이 만만도 네? 따로 판매를 네. 구이로 그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굴 때는 여기 사는 데 딱 밀려갖고 쫙 벌어지거든요. 이건 얼마씩 해요? 요거 4만 원, 키로에. 키로에 4만 원. 요거 3만 원. 1키로 몇 마리 하더라고요? 재봐줄까요? 아니, 키로 올라갔다고? 6kg. 아, 그럼 몇 마리야? 그럼 한 마리 더 주고. 한 열, 한 두? 열한 마리. 어, 근데 상당히 크다. 저쪽, 저쪽. 사람들이 이거를 수입이나 막 그런 생각한다는데, 원산지 0 거예요. 예? 0도 확실히 알고. 그럼 한 명은 석가지 좀 쪄주고. 아, 그럼 둘이서 먹기에는 5만원. 5만 원. 예. 그 대마 쪽이랑 같이 넣어서. 예. 사장님, 예. 그럼 모둠에 예, 예. 이게 지금 같이 나오는 거죠, 대맛이? 이거는 안 나가요. 어, 찬맛, 찬맛. 찬맛이? 어, 대맛이 아니, 들어가야 돼. 그럼 차라리 예? 대맛으로 할까? 대맛으로 해도 되죠. 좀 섞어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예. 이거 5만원 하고, 요거 예. 있잖아, 두 마리 있잖아, 8천원이니까 만원 해줄게, 순으로. 그래요? 예? 예. 만원 해줄게. 만원에? 그럼 예. 5만원, 6만원? 예. 6만원에? 순으로 해줄게. 예. 한 세 마리로 줘도 돼. 그래. 네, 그래, 그럼 6만원에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둘러보던 중에 이제 친절하신 사장님이 강조하신 영도산 대마쪽에 끌려서 조개구이 2인분 5만원과 대마쪽에 만원 추가해서 이제 구매를 좀 했습니다. 자, 시세는 이제 정찰제인데요. 이제 상차림이나 서비스 주시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개구이를 선택했지만 이제 회콘에서 회를 드시는 분들 이제 옆에서 살짝 보니까 상차림, 스키다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문한 조개구이하고 대마쪽입니다. 상당히 커요. 제가 본 대마쪽 중에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구워서 먹을 건데요. 상차림으로 나온 해산물들인데요. 은근 별미였습니다. 자, 이 키조개는 치즈를 듬뿍 올려서 맛에 따라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상입니다. 자, 잘 구워졌어요. 조개가 익는 걸 기다리는 중에 또 굴찜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먹방의 시간입니다. 자, 우유빛깔 굴도 먹고 큼지막한 가리비도 먹고 자, 오늘의 주인공 대마쪽에도 먹어보겠습니다. 치즈하고 만난 조개구이. 와, 이거 다들 아실 겁니다. 탱글탱글 대마쪽에 일단 안주 준비해놓고 소맥 들어갑니다. 사장님께서 주신 얼음통, 센스 굿, 그리고 새우 두 마리 서비스 추가. 자, 처음에는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끝내 다 못 먹었습니다. 자, 포장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다들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영웅도 진두항에서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